네, 국회에서 지금 현재 4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3차 청문회가 열렸죠. 어제는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밝히는 게 목적이었지만 비선 의료 등 청와대의 무능함만 한 번 더 확인한 자리였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국조특위 청문회 속에서 과연 어떤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사실들이 확실하게 나눠지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태현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4차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오전에 보셨죠? 네, 저도 네. 봤습니다. 오전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폭탄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 네. 그러고요. 먼저 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그 사측한 것은 2014년도에 정윤회 사건 보도 이후에 청와대에 사퇴 압력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증거로도 제출했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에 네. 주인공은 조한규 네. 전 사장이었습니다. 네. 뭐 폭탄급 그 증언들을 뭐 여러 네. 가지 네. 터뜨렸는데요. 우선 그 인사계획과 관련된 지금 의혹이 뭐 급부상을 했습니다. 네. 당시 그 조한규 전 사장이 그 기자들이 이제 입수한 그 여러 가지 그 문건들 네. 그 가운데서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구두로 이제 보고를 받은 이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정윤회 씨한테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이제 7억 원을 줬다는 의혹이 담긴 네.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누구냐 이런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부총리급이다는 얘기까지 현직 나왔습니다. 부총리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네. 네. 근데 현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도 부총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현직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다면 누구죠? 두 사람 아닙니까? 글쎄요. 만약에 지금도 현직의 의미가 네. 현직 부총리라고 하면은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두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라고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부총리라고 안 그러고 부총리급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장관급 인사, 총리급, 부총리급 이제 호봉에 따라서 급수들이 많고 네. 워낙 정부의 각종 이제 위원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글쎄 누구를 염두에 두면 장관급과 부총리급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는 뭐 네. 오늘. 조한규 전 사장이 실명 공개는 안 했습니다. 네. 아. 만약 이 사안이 특검으로 넘어가면은 그거 문건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는 뭐 금방 밝혀지지 않겠어요. 네. 그거 뭐 이제 문건 다시 특검이 뭐 입수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뭐 그거 확인하면은 그건 뭐 바로 뭐 판명이 이제 될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현직 부총리급인지 부총리인지 하여튼 네. 뭐 나중에 네. 밝히겠지만 그 사람이 그 자기 자신이 그 장관이라는 직을 얻기 위해서 정윤회에게 7억 원을 줬다. 이런 예. 조한규 전세계일보 사장의 증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조한규 사장도 예. 조금 얘기를 덧붙였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네. 문건에 그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당시 본인이 그 문건에 대한 취재원을 통해서 들은 거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 팩트는 조금 체크는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어떤 그 진술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정부의 인사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수첩의 앞면에 있으면 공신록이고 뒷면에 적혀 있으면 데스노트고 뭐 이런 얘기들 뭐 찍히면 죽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수첩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나타나가지고 뭐 장관이 되고. 도대체 왜 장관이 됐을까라고 하면 아, 뭐 대통령이 예전에 뭐 의원 시절에 어디 무슨 뭐, 맞아요. 뭐 연구를 예, 갔다가 맞아요. 뭐 예, 윤모 장관 뭐 윤모 바다를 관장하셔서 윤모 장관도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장관이 된 거야라고 했을 때 아, 그 예전에 뭐 대통령이 어느 뭐 행 그 연구 그 공청회 같은 공청회 갔는데 거기서 발표를 잘하시더라. 그래서 적어놨더라. 뭐 이런 식의 설명들. 그러니까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관과 그다음에 이 언론계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위층 인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사의 배경이 뭐야? 수첩이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윤회 씨가 돈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가 되니 네.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왜 이렇게 난맥으로 흘렀는지를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이 7억 수수설에 대한 팩트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요. 만약에 오늘 예정대로 정윤회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네. 바로 앞에 놓고 그 부분을 말이에요.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제 출석을 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결국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가려질 가능성이 큰데 정말 만약 이게 사실이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총리 자리가 7억 원에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됐다면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이제 되는 건데 물론 아직 더 이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구두로 들었다는 얘기니까 소문인지 팩트인지 세계일보 사장까지 하신 분인데 언론인인데
국회 나와서 증인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신빙성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다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무게를 갖고 네.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게 네. 그동안 이 정문의 문건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때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검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사실인 것들이 네. 다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건의 어떤 신빙성들 이런 거에도 상당히 무게가 실리니까 상당히 또 제대로 가려봐야 될 일이면 분명하다 판단이 됩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 법조계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 예. 이 법조계 얘기하시죠. 저 뭐 참 법조계에 계신 인사로서 참. 저는 사실은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청문회를 이제 봤는데 네. 들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란 것이 네. 아마 4차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 뭐 우병우 전 수석도 출정 예정이 되어 있지만 아마 이번 청문회 통틀어서 가장 좀 충격적인 사실이 이 사실일까 아닐까 싶어요. 아주 폭탄적인 발언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아까 그 7억 수술은 어디까지나 그 말한 조한규 전 사장도 일단 설이다. 나도 확인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좀 그렇게 좀 선을 걷는데 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 뭐 사찰 이 부분은 문건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압력이 들어와서 보도하지 못한 것 중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 사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직 대법원장, 삼권 분립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돼야만 되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청와대가 현직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삼권 분립 뿌리부터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자체로도 사실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이 뭐 사찰을 대통령 지시했는지 안 지시했는지 아니면 알아서 한 건지에 대해서는 또 추가 조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조한규 사장이 오늘 나와서 예. 그것을 당시 민정수석한테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보고를 했다는 얘기는 했죠. 김기춘 예.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예. 조한규 소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보고만 받은 것인지. 극비보안이라고 딱 찍혀.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주 핵심 날만 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시를 했는지 보고만 받은 것인지 그런 부분도 문제는 있겠지만 네. 이게 형법적으로 무슨 죄가 되냐 이걸 떠나서 예. 어쨌든 삼권 분립을 크게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탄핵 사유가 가능할 정도로 맞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예. 사실을 봅니다. 어제 오늘 청문회에서 사찰 문제가 지금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을 했어요. 네. 오늘도 양승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최성준 현 방통위원장. 그 현재 방통위원장이죠. 이분이 전에 그 춘천지방 법원장. 예. 네. 이분 사찰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그렇죠. 예. 판사로 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뭐 운동하고 다닌다. 대법관으로 올라가려고. 예.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그런 운동한다. 아, 그렇죠. 예. 예. 이제 사실이 또 담아 있는 이제 사찰 문건을 이제 관용차를 또 개인적으로 썼다. 예. 이것도 그 문건에 다 기록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찰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네. 대법원장 사찰했으면 헌법재판소장은 사찰 안 했겠어요? 네. 그런 대법원장 사찰할 정도면은 각 분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판사들이라든가. 유창욱 변호사님 사찰 안 당했습니까? 모르죠. 네. 알겠습니까? 예. 모르고 모르는 일이고. 네. 그리고 어제도 사실 이 증언이 나왔어요. 어제 그 컨설팅 업체 그 이현주 대표가 네. 의견 한번 얘기했다가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3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거든요. 3대가 사찰당하고 세무조사 당하고 뭐 여기에 뭐 국정원에서 4명이 사찰을 했다고 그래요. 네. 4명이 와가지고 예. 3년 동안. 그리고 뭐 국세청, 감사원, 심지어 외교부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3년 동안 그 고생을 했다는 이제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찰이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도 태연하고 아주 공공연하고 너무도 당당하게 내내 진행이 되어 왔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저는 이 특검에서 네. 정말 수사팀 하나 정도는 사찰 이 수사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청와대, 국정원 등의 이 사찰 부분들 네. 이거 좀 다 그냥 밝히고 일망타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네. 지금 현재 이 문건대로 오늘 아침에 아마 정오에 아마 국조위의 문건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 조한기 사장이 네. 이 문건의 사실이라면 현재 최종준 방통위원장 예. 이분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썼고 예. 또 대법관을 올라가게 해서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예. 그럼 방통위원장이라는 건 뭡니까? 예. 변호사님?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상당히 약점을 잡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다만 네. 이제 그 운동, 그 뭐 선거운동이라고 그래요. 승진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승진운동이라든지 관용차의 사적 이용에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네. 사실은 뭐 최성준 위원장이 현 정부의 약점을
잡힐 정도로 뭐 큰 일인지 네. 아니면 좀 경미한 일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하진 네.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모르죠, 뭐. 근데 어쨌든 네. 공교롭게도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단순히 뭐 최성준 뭐 굳이 한다고 하면 네. 당시에 춘천지방법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단순히 뭐 당신의 대법관 후보에 있는 최성준 당시 지휘법원장 한 명만 했을까? 대법관 후보도 여러 명이 있는데 거죠,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좀 의문이 드는 것이고 네. 그 결과 낙점이 받아서 혹시 위원장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저는 우려 섞인 어떤 시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아마 이 문제가 불거지면 청와대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불법 사찰이 아니라 공직 감찰이야. 뭐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MB 정부 시절에도 뭐 당시에 이제 그 여당의 남경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들이 이제 이상득 당시 이제 국회 부의장과 충돌이 있었을 때만 사찰했다. 공직률 그 감찰실인가요? 제가 네.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게 정상적 감찰 활동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의 감찰은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찰이 아닌 정상적인 정치인이 아니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치인에 대한 감찰,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불법적인 사찰이 아닌 정도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용인해 줄 수 있는 수준은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이것은 사법부란 말입니다. 가장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거 다 대법원장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공직자에 대한 정상적인 감찰이라는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네. 용인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 대상 자체가. 네, 하여튼 유청산 평론가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일망타진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인지 하여튼. 네. 발본 세원. 발본 세원. 또 뭐 생각날 말 없으십니까? 유대 변호사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일망 헌정 파괴 행위예요. 예. 헌정 유린 행위고. 그렇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만약에 이 그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이 얘기한 부분이 진짜 사실이라면 예. 거의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이런 사찰은요. 예. 그 당사자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피해를 입게 돼요. 온 국민이 불안해지거든요. 네. 내가 소통하고 있는 이 내용을 누가 엿듣지 않을까? 이거는 완전히 불신 사회. 이거를 이제 낳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다음에 또 4차 청문회에서 그 이석수 네, 감특별감찰 부분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만 그 이분이 들어가게 된 게 국가 국기문란 그죠? 예, 예. 감찰 그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 이거 예.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하고 얘기했는데 예. 그것을 MBC에서 보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 오늘 나와서 이석수 감찰관이 그건 자기가 SNS를 쓰지도 않는다. 예. MBC에서 그것을 보도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예. 어떻게 짚어야 됩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유출의 문제도 사실은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네.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보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그 보도의 경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글쎄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그 태블릿 PC를 JTBC가 입수한 측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JTBC가 어찌됐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갔더니 뭐 제보를 네. 받고 갔더니 뭐 그 책상 안에 있었다 뭐 이런 네. 설명이요. 근데 당시에 그 MBC에서 보도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MBC에서 사실 어떻게 그걸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말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제가 네. 정확한 내용을 아직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과연 이게 MBC가 어떻게 입수한 것인가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뭐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오늘 사찰 얘기 나왔어요. 네. 네. 그 이석수 전 감찰관도 자신을 그 문제 삼았던 거고 그 언론사 기자하고 서로 주고받은 이제 대화한 내용. 네. 자기는 그 SNS에 올린 적이 없다 이러면서 전화 통화 내용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감청 내지는 이제 도청했을 거다. 그 얘기까지 문답 과정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청와대 그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감찰관한테도 사찰을 했다는 거. 오늘 그 당사자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거. 이것도 또 사찰이죠. 결국은 오늘의 주제는 사찰입니다. 예. 저한테 오후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도 하여튼 뭐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우병우 수석 문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전 누구죠? 최경희 네. 전 총장. 하여튼 뭐 사퇴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 뭐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모른다, 네. 그렇죠? 뭐 최순실은 만났는데 모른다 계속 그랬죠. 이 최경희 총장은 뭐 이대로 완전히 떠난 건지 안다는 건 사실은 국민의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건데 이경희 최경 아 죄송합니다. 최경희 전 총장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궁 입학처장까지
했던 얘기들 다 이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다 부인하더라고요. 네. 입학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교육부 감사에서 발표했을 때 입학처장이 네. 최경희 총장 뭐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누구누구를 뽑아자 그 처장이 그 누구죠 정유라를 뽑아라. 라고 이제 지시했다고 우리가 이제 보도가 됐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교육부 감사에서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또 이제 완전히 부인을 해서 그래서 뭐 질의했던 의원이 야, 그러면 당신 위증인 건데 이걸 한번 밝혀보겠다. 라고 해서 뭐 교육부 당사자도 뭐 소환한다고 하는데 뭐 이 그 문제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오늘 청문하는 국회의원들이 오후하고 밤중까지 그렇죠. 이와 여대 문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은 예. 선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왜냐하면 핵심 증인의 네. 진술이 그 전에 다 나왔으니까요, 교육부에서 예. 조사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진술이 나왔기 알겠습니다. 때문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4차 청문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있었던 3차 청문회 좀 정리해 주시죠. 평론회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예. 어제 가장 큰 관심 보았던 게 집중이 됐던 세월호 게 세월호 7시간. 예, 세월호 네. 7시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그 필라 시술 예. 이 부분인데 분명히 이제 시술을 한 것 같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 판단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청와대 의료진 또는 심지어 이 비선 의료진까지도 자기는 한 적이 없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결국 누가 했느냐? 이게 또 다른 새로운 의혹거리가 된 거죠. 혼자 했나요, 그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도 모르는 네. 또 다른 비선 의료진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또 새롭게 가려져야 될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세월호 일곱 시간도 어제 뭐 다 그 접근하는 데는 뭐 한계가 뭐 뚜렷했습니다만 네. 저기까지는 최소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날 그 세월호 참사 있던 당일날 청와대가 우왕좌왕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맞아요. 김관진 예. 그 당시 그 안보실장 그 증언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있을 만한 곳에 여기저기다 그거를 문서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 도대체 청와대 안보실장조차도 대통령의 소재를 모르는 상황이 내내 계속됐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좀 글쎄요. 21세기인데 청와대가 18세기처럼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어제 그 얘기를 보면서 18세기들 말이죠. 네. 제대로 된 왕이 있으면요. 국민이 네. 그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데 네.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일단 네, 하여튼 어제 굳이 이제 하나 의의를 찾으려면 네. 우리나라 안보정책의 최고 이제 강시의 사령탑의 안보실장의 입에서 어쨌든 네. 그 당시에 대통령은 관저에 계셨다는 네. 걸 이제 공식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광저에서 진물을 받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상훈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관저의 집무실인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독대를 했을 때 나는 응접실에서 해서 집무실에 따로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날은 관저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거 한 가지 확인된 네, 확인이 된 거 또 하나는 2시 57분에 전화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전 정말 그래서 저는 청와대 근무를 안 해봐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대면 보고를 하니까 대면 보고 안 하니까 서면 보고를 할 때 자전거 두 대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본관으로 하나는 관저로. 아, 그 뭐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거 네, 10분 정도? 글쎄요. 이메일로 받아서 스캔 파일을 열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팩스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이메일은 글쎄요. 이메일은 최순실한테만 주니까. 그래서 가는 아니 그 긴급한 상황에 유선이 안 되고 서류를 네. 받아봐야 되면 그 이메일 왜냐면 청와대 내부 인터넷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메일로 열어보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데 전화나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를 행정관에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죠, 청와대로. 아, 관저나 본관으로. 한 10분 걸리면서. 또 문고리 상임한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한테 직접 주는 그렇죠.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모르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시스템이 21세기에 저는 우리 청와대가 이렇게 자전거로 운영된다는 게 참 어제 저는 지켜보면서 이게 저는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래, 이게 맞는가? 그래서요. 네. 저는 그 청와대 관저를 네. 현장 확인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아니요. 그건 이제 경호실이에요. 경호실만. 그건 이제 경호실이니까 그거 가지고도 지금 청와대하고 지금 특조위가 네. 특위가 네.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거 말고 관저에 대한 현장 확인, 뭐 압수수색이든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왜, 이제 왜 보는 필요하다고 게 보시는 겁니까? 그동안 청와대가 둘러댄 게 그거거든요. 그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이 관저의 집무실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집무실. 근데 지금 증언 당시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그 증언 나오는 거 종합해 보면 네. 관저에는 집무실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한번 들어가서 진짜로 관저에 그런 집무실이 있는지 집무를 볼 공간이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그냥
딴 거 하고 있었던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네. 그래서 오늘 그 특검에서 나온 얘기가 있더라고요. 필요하다면은 대통령 관저도 들어갈 수가 있다. 네. 특검이. 그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저는 차제 특검이 정말 대통령 관저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그때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동선이 관저에서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 변호사님 지금 하여튼 그 7시간 행적을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누군가는 알 텐데 말이죠. 이게 왜 안 밝혀지고 박 대통령 스스로도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글쎄 뭐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하게 되면 네.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했겠죠. 그런데 네. 사실은 그러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들이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밝혀지면 네. 큰일이라도 납니까? 글쎄요. 뭐 네.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뭐 여기저기서 뭐 들려오는 얘기들은 있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한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은 받아요. 밖에 나가 있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정상적으로 직무를 하는 것 같진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 냐면 네. 당시 이제 청와대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그 미용사 얘기를 할 때 세시경의 미용사가 들어서 20분 동안 머리를 만졌다 그랬습니다. 네. 글쎄 저는 이 청와대가 뭘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네. 진실을 얘기한 건지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청와대의 설명이 아침 10시에 제대로 머리를 하고 우리가 직무를 받는데 네. 3시에 중대본 갈라오는데 머리가 너무 쫙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민망하니까 조금 네. 부수수하게 일부러 좀 만들었어요. 이렇게라고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예를 할 텐데 3시에 머리를 처음 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머리를 안 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할 때도 머리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남자건 여자건 출근할 때 단장을 하고 나갑니다. 머리를 하고 나간다는 건 그날의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정상적으로 직무를 보기 위해서 아 오늘 내가 머리를 쫙 세팅을 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침에 하셨을 건데 청와대 발표 들으면 3시에 머리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 머리를 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나온 얘기가 대통령 관저 들어가서 머리를 풀으시면 아무도 못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시까지 글쎄요 정상적인 업무를 보신 건지에 대한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붙기는 하죠.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날 청와대 참사 당일날 대통령이 뭐하고 관저에 있었는지 그 부속실 문고리 사인방을 알겠네요. 어제 신보라 그 증인이 네. 그 청와대 이제 의무장교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가글을 이제 전달하고 왔다고 그랬단 그랬습니다. 말이에요. 그날. 예. 그러면 그 이제 누가 받았느냐 그 질문이 이제 나오니까 부속실 직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고리 사인방 이름도 되니까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서 근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때 대통령과 예. 관저에 같이 있었던 부속실 예. 직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알겠습니다. 좀 가려야겠죠. 하여튼 뭐 좀 제대로 좀 밝혀졌으면은 그러나 한 보면 볼수록 안타깝고 너무 한심하고 가슴만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